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같은 시간이겠지만 예,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예, 동영상을 한 세네 개를 만들고 친것 같습니다. 예, 맨 처음엔 좀 빨리 하다가 라이브 코딩이다 보니까 이제 막 빨리 하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보시는 분한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가지고 좀 천천히 그리고 주석도 좀 달아가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채팅을 이제 했으니까 이슈 1.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어요. 예,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시, 자, 여기서 보시는 게 지금 이게 바로 스트림입니다. 서로 이제 소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켓이 있으면은 소켓끼리 통신을 할수 있게 주고받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트림이죠. 이제 스트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자바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되게 레퍼런스가 아니니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 이두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버가 접속을 하면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요. 아웃인데, 아이고, 아웃은 new data output 스트림이고 여기다가 output 스트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소켓에서 output 스트림을 얻으면 됩니다. input 스트림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input 스트림 해가지고 아, 뭐고, 에이씨, input은 new data input 스트림을 해줘가지고 소켓에서 get input 스트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클라이언트도 그냥 뭐 똑같이 만들어 주죠. 접속을 했을 때 아웃풋 인풋 스트림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통로가 이렇게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에서 write UTF를 이제 안녕하세요. 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UTF 안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주시면은 메시지를 읽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선 인풋으로 해주면 되겠죠? 스트링 메시지를 인풋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보낸 게 저기서 라이트 UTF로 보냈으니까 리드 UTF로 보내주십니다. 가지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메시지는 MSG 뭘 건가요?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은 이제 메시지를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서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시지 전송 완료. 나는 클라이언트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대기 중 떴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은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전송 완료했습니다. 가지고 서버를 한번 볼까요?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메시지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된 거죠. 자, 서버, 자, 이제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 2.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은 거, 일단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낸 거 됐죠. 근데 서버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예, 주고받아야지 메시지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하기 전에 먼저 GU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UI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계속 메시지를 서버도 메시지를 띄워야 되고 뭐 쉬어가는 겸 해가지고 GUI 만들도록 하죠. 서버 GUI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예,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클라이언트 GUI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빨리 진행.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쪽 GUI 부분은 뭐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서버 GUI 해가지고
여기서 set default external close set visible to set size set size set size로 할까요? 뭐 있더라? 그거 있었는데 바로 위치 정하는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셋 사이즈로 그냥 가죠. 아, 셋 바운즈가 셋 바운즈. 셋 바운즈 200팩, 400, 600. 셋 타이틀 서버.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J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JTA 넣어 주시고 J 텍스트 필드 J 텍스트 필드 넣어주시게 됩니다. 아, 그냥 여기서 만들죠 뭐. 까짓거 유체트 스타일이요. 45, 40, 25 UJ 텍스트 필드 25 넣어주시고 AD에다가 JTF AD에다가 JTA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유서버 GUI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일단 GUI가 뜨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DD 해주고 기본적으로 보더 레이아웃이니까 보더 레이아웃 점 해가지고 센터 넣어주시고 그러면 보더 레이아웃 점 사우스 넣어주시도록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떴죠? 아직 액션이 아무것도 안 걸린 상태죠? 예. 액션 넣어주도록 할까요? implement action listener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요거를 넣어줍니다. action pop 넣어주고 아 jtf에 액션 달아줘야겠죠? add action listener this 달아주고 여기서 이제 system out 해가지고 jtf.sg로 그냥 string msg는 jtf.getText 해가지고 getText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중복 넥스트 라인까지 캐리지 넣어주죠. MSG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최후에는 JTextA JTextField.setText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JTA에다가 append 해주고 MSG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일단 자체적으로 액션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서버 일단 이런 식으로 말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프린트. 자, 이렇게 된 거고 일단 그대로 뭐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도 주죠. 클라이언트도 주고 자 요거를 이제 요모 바꿔주고 jtextArea extend jframe implement action listener 해주고 나머지 이쪽 부분만 해주면은 클라이언트도 끝이 나죠. 얘는 한 400이니까 800 정도 하면은 클라이언트도 이쪽에 뜨게 됩니다. 예. 일단은 자 GUI 완성됐죠? 자, GUI 만들었어요. 다음에 연동.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연동입니다. GUI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GUI를 기준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먼저 GUI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GUI에서도 이제 이놈의 객체를 알아야 되니까 서버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는 서버로 그냥 잡아주죠. 서버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객체를 일단 이렇게 GUI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버 점 뭘로 할까요? 아 변수들 다 그냥 좋네요. 원래 프라이버이트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됩니다. 원래 아시죠?
자, 이제 하실 내용은 뭐냐면은 저거 GUI가 있지 않습니까? GUI에서 지금 이렇게 서버를 실행시키려고 이 GUI가 서버 백그라운드 객체를 하나 가지겠습니다. 연동 부분이에요. 아주 생성 일단 서버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서버 백그라운드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실행이 될때 요것도 같이 실행이 되게 하는 거죠. 서버가 세팅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서버 세팅이 보면은 이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GUI에다가 연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고 이제 여기가 GUI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GUI가 가지고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이제 GUI에다가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GUI의 그 주소값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 GUI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객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요 주소값을 얘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너 여기다가 말을 걸어.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요걸 가지고 엄마 나 이거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처리해주겠죠. 예. 코딩을 보시면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막 코딩입니다. 예. GUI, 서버 GUI를 해주시고요. 이제 세터로 잡아주면 되겠죠? GUI 부분을 셀렉트 세터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셀렉트 세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부 다 되지? 셀렉트 세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터가 완성되죠? 이게 이제 GUI가 서버한테 setGUI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너 이쪽 주소로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GUI부터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요 주소를 가지고서 얘가 이제 GUI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append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GUI한테 부탁해. 이제 요 백그라운드가 저 GUI 주소값을 가지고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append 메시지 올려주세요.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쪽 메시지가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서버 GUI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지금 써, 뭐, 중복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날라온 메시지를 처리해 주도록 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중복이라고 보이긴 해.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메시지가 서버에 뜨게 됩니다. 예. 좀 길었나요? 바로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이제 서버 대기 중이고, 클라이언트 GUI. 서버가 이렇게 된 거죠. 서버 된 거고, 클라이언트에서 GUI를 틀면은, 짜잔, 얼레? 예, 아, 서버에서, 잠시만요.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가 서버 GUI 백그라운드 서버 세팅 대기 중이었고 이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아, 클라이언트 GUI가 이거 안 실행했네요. 예.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먼가요? 여보,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클라이언트. 뉴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똑같이 작업해준다. 라이트 클라이언트 GUI는 GUI. 그래서 세터를 만들어주고 set GUI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GUI에서는 클라이언트.set GUI this 클라이언트.set connect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꺼주고 꺼주고 서버 틀어주고 서버 대기 중이고 클라이언트 틀어주면은 메시지 전송 완료. 안녕하세요, 나는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뜨게 되죠. 예, 재밌죠? 아, 전 힘듭니다. 전 힘드네요. 예, 일단 이렇게 됐어요. 자, 16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일단은 메시지를 GUI에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연동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